네, 이 시각 그 이상로 대표 연결해서 특징주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기업은 특징적으로 이제 현대제철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 1분기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급 물량이 현재는 감소를 하면서 지금 까지 다시 한번 흑자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우리가 대신에 이제 이 매출 구조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수요가 엄청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 폭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단가가 120% 가까이가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라는 부분 자체도 크게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시중에 알려져 있는 얘기가 중국에 대한 생산량이 감소를 하면서 현재 가격 단가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상당 부분 이제 사실인 양 배포가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실무 담당자들한테 제가 전화 통화를 해서 물어봤던 결과는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에 대한 생산량 감소는 2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가격적인 부분에 급등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달러화에 대한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지표가 미국 자체에서도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생산량 감소가 2년 전부터 이어져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나타나는 상승은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철강 가격도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인데 자, 이 부분이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결국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려감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다고 판단한다면 다음 고용지표가 발표되려는 것은 결국에는 한 달 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6월달에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5월 동안은 이 철강주의 흐름이 이런 강세적인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4월달에 비농업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은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텍사스발에 대한 기상이변적인 부분 자체가 반영이 일부 되는 것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통계치 늦게 잡힌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정상적인 부분 돌아오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현재 시장에서도 철강주만 강하게 형성되고 있고 거기에 현대제철이 좀 더 보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와 또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저 PBR 관련 청산가치가 낮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포스코라든지 현재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치적인 부분도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구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대제철에 대한 상승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대신 오늘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나머지 중소형주들도 함께 재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포스코 관련된 유통업종들 그 열연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사면철강이나 부국철강, 동양에스텍, 대동시트 같은 종목분들이 오늘까지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약 한 달 정도 상승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이고 그 과정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안 올라있는 중소형주 안에서 철강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종목 한 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이 대형주로서 좀 더 보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중소형주 선에서 한번 같이 본다면 한국주철강 같은 기업들도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한국주철강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수도관 노후화에 따라가지고 교체 수요가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었는데 대신에 이런 창수도관을 만들 때 들어가는 철이 바로 선철이라는 것과 고철에 대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빨리 선철과 고철에 대한 가격대도 현재는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런 한국주철관에 대한 주가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 오른 지금 철강주들을 좀 더 눈여겨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